아 진짜 이 맨날 호크 가스라이팅 하니까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네. 그 죄송한데 한 300만 골만 지원 좀 해주십시오. 골드 오면은 호크 그냥 다 꼬라 박겠습니다. 한번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. 닉네임은 곡성군 황조롱이로. 아이고 선생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끝나고 호크아이 만원어치 보여드릴게요. 호크아이 만원어치 안 보여주셨어. 아이고 우리 또 11,000원 후원을. 아이고 안타깝게 됐습니다. 이걸 또 쉰드를 쳐버리네요. 호크아이 10만원어치. 아이고 호크아이 10만원어치는 선생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10만원이라 어디까지 보여드려야 되지? 호크아이 2,000원치 보여주세요. 아 바로 그건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 해드렸고요. 옷이 다 가렸다고? 아이고 저런 눈을 크게 뜨시지. 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금 10만원 쏘신 분 진짜 호크를 보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내가 호크를 키우는 걸 보고 싶은 거야? 그럼 뭐가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? 요즘 왜 이렇게 호크 동아리들 한 번씩 찔러보는 건데 이유가 뭐야? 호크 조만간 리메이크라 빨리 키워야 돼 미응이응. 아르카나 영상 보니까 이장님이 키워야 캐릭터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 팔아서 가져왔어요. 호크아이 키워주세요. 이거 파티원님들 5분 담배 타임. 아 100만원 감사합니다. 오늘 호크아이 그럼 찍먹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들 고맙습니다. 항상 이렇게 리액션도 없는 방송에 제 리액션은 항상 그냥 게임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호크 키운다고 하면 요즘 뭐 키워야 돼? 두둥이야 뭐야? 쌍직이야? 두둥, 죽습, 쌍직 셋 다 할 만합니다. 아니 사실 셋 다 안 할 만해서 하고 싶은 거 아시면 돼요. 일단 알겠습니다. 잠시만 일단 여기 좀 하고요. 일단 이분들 피해가면 안 되니까. 여자친구야 듣고 있니? 미안하다. 그냥 결혼은 1년만 좀 늦추는 게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. 이러다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원해주신 선생님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은 했으니까 1약하는 보낼게. 약속은 하는데 빨리는 못 키워. 괜찮나요? 내가 지금 블레이드 지원받은 것도 많고 지금 아르카나도 너무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걔네를 좀 먼저 해야 되거든? 100만원 후원이면 1약하는 보내드려야지 예의상. 제발 이번에는 그냥 열고방 말고 하나 합시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 분명히 야 전호엽 듣고 있나? 분명히 님들이 리메이크 된다고 했다? 님들 믿고 키우는 거야? 리메이크 된다고 했지 좋아진다고는 안 했다. 아이카 버스트 호크 3파전 가슴이 옹졸해진다. 아 이거를 내가 호크를 키우네. 일단 다시 한번 100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형님 오늘은 호크의 길을 가시는. 아 시티즈님 오셨습니까? 뭐 그렇게 됐네요. 어 이거 좀 눈치 보이네요 갑자기. 방송에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내가 캐리 키우는 게 그렇게 재밌나? 왜 그러는 거야? 선생님 약 좋아하신 블레이드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요. 저 아르카나 회장님은 없나 오늘? 다행이네. 다음 유튜브는 호크 클럽이 올라오겠네요. 호크가 미래다. 아이고 또 10만원 후원해 너무 감사합니다. 다들 장관은 얼마인가요? 아 그건 죄송한데 진짜 0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. 진짜 그건 진짜 안 돼요. 정확한 또 안 돼 제발. 야 힌카츠 공대장 즐거우신 김에 부선 200만 골 하나 올리시죠. 제 인생 마지막 골드입니다. 200만 골이요? 잠깐만 이거 맞나? 아 수바 이 100단위로 올려본 적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잠시만 이게 자 일단 충전 좀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본의 아니게 마일리지가 존나게 쌓였는데 이거 지금 최근에 키운 게 아르카나 호크아이 블레이스터잖아. 아 블레이드잖아. 키워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애 비트박스 하나 입혀주겠습니다. 일단 300만 골이고요. 어 됐구만. 좋았어. 가자. 내가 드디어 척추 측만증 캐릭을 키우게 되었구나. 선생님 여기서 클릭리스트로 스카우터 선택하시면 됩니다. 내가 봤을 때 방송 분위기 보니까 스카우터도 곳이다 야. 스나이프는 좀 재밌어 보이긴 해. 저거 영상 빨리 끄세요. 저희 호크아이 저렇게 구리지 않습니다. 노원구 황조롱이 출격. 가자!
전설의 궁수. 오늘 할 게 많아요. 트포작부터 해가지고 할 게 졸라 많거든요 지금. 전부 고크아이 동아리 여러분 빨리 가던 두십시오. 트포 매물 없는 거 걸리면 이 사람 도망갈 수도 있어요. 아니 룩 무슨 일이고. 야 이거 또 뇌절하기 전에 전압부터 사. 얘는 전압이 왜 가격이 갔다가 뭐 무너졌냐? 아니 까왈은 너무 비싸. 야 이거 싼 거 사. 라라라라라님 구독 감사합니다. 어차피 대팔 생각 없으니까. 까왈 사주세요. 아 선생님 아 빨리 말하지 손해봤네. 사겠습니다. 아유 2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 갑자기 존내 뭐 있어졌는데. 오 이거야. 근데 쌍지깍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사이클이 족쇄가 크긴 한데 손맛은 더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둘 다 배워야 돼? 야 이거 다 배우는데 기상술사 각인 한 장보다 싸냐? 가성비 캐릭이 아닌가? 아니 근데 악세가 좀 비쌀걸? 취향 맞게 근접 특화 딜러 느낌이면 쌍직 신속 원거리 다들 느낌은 두동이다님 손에 맞는 거 아시죠? 제 손에 맞는 거는 봉킹님 따라하겠습니다. 이 동네는 쌍직각이 아닌디? 이거 무한매폭이라고? 무한매폭이 뭐냐고요? 무한매폭 일단 세 보이지 않아? 일단 무한이잖아. 아 기다려봐 야 소대를 딛고 됩니까? 지금 무한매폭하고 봉킹님이 쓰는 1매폭하고 차이가 뭐임? 죽습안에 죽습만 넣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딜사이클 굴리면 돼. 그게 무한매폭이다? 그치. 저 1매폭은? 쌍직은 리스크가 너무 커. 보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 애들이. 그지. 쌍직을 하면은 사전작업을 하나 하고 하나를 더한 다음에 때리는데. 잠깐만 사전작업이 왜 두 개야? 쌍직을 하면은 습을 터뜨린 다음에 매를 이제 채우고 다시 스나이프를 당기는 중에 다시 매를 소환을 해야 돼. 아 그러니까 사전작업이 1.5배가 되는 거지. 일단 이해됐어요. 확인. 예 예 땡큐. 남자 뭐 있습니까? 쌍직 갑니다. 일단은 실링을 아 이것만 하고 야야야 호크들 가서 숙제해. 따라오지 말고. 두 번째 동료가 생겼네. 섹시 열심히 하셔야 하니까 그거 연습해두시죠. ZZX는 뭔데? Z키를 너무 연타하면 아덴게이지가 후퇴하는 버그가 있다고요? 뭐 그럼 빌어먹을 버그가 크크크 버그까지 공부해야 하는 무치지. 야 근데 리버스 붙일 때면 나 방종이에요. 일단 77 쓸 거 하나 띄워놓고 이거 오늘 세팅해놓고 님들 훈수 들으면서 좀 돌아보고 이거 나중에 호크 게시판 가지고 이해 좀 할게요. 직업 이해가 좀 필요할 듯? 봉킹님 초빙하죠. 봉킹님하고 디코 한번 해보죠. 근데 봉킹님 애초에 막 이런 거 초빙서 가면 잘 안 오지 않나? 뭐 나는 그리고 항상 봉킹님한테도 말했지만 나는 봉킹님이 무서워. 왠지 무서워. 화난 우리 삼촌 같아.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루페온 같은 사람이랄까? 그리고 얘가 8500골드네? 잠깐만 유물 구간에서 야 나 저 치명값 몇 대야 되지? 야 그냥 이대로 가자. 이거 별 차이 없거든. 그냥 이거 살게. 어 각인 깔끔스. 빨리 발비 가자고.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 캐릭으로 발비를 가도 뭘 못해. 어차피 지금 세트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는 그냥 캐릭 맞추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고 이제 한 다다음 주부터 아마 좀 재미 좀 느낄걸요? 현재 폐온값 제외 지금 120만 골 썼거든요. 120만 골? 딱 1490이에요. 120만 골. 체력 이제 오뚜기 미리 떠주고. 그렇지 오뚜기 미리 떠주고 체력 불심 열압 빼고 아토믹 홍염 쓰세요. 어? 뭐야 폰킹님인가? 아 폰킹님 맞네? 제 거 보고 하신다길래 혹시나 해서 왔어요. 그러면은 불스 홍염만 쓰고 아토믹 홍멸이네?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폰킹님 홍염은 레벨 몇 정도 주면 되나요? 아 올 치료도 상관없어요? 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좀 끌고 갈 캐릭인데 나 어차피 든든해 옆에 폰킹님 계시니까 이거 메인 스킬만 구렛 멸화 해주고 멸화 지금 싸잖아. 아니 멸화 7회라고? 왜? 아 내가 멸화 사면 합성할까봐. 저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. 이제 합성 안해요. 멸의 분열한 게 7멸 두 개가 이득 아닌가? 장난 장난 안 돌려. 마약 중독자 같았어요. 오 차징 스나이프 떴다. 오 끝났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도와주셔서. 야 그 죄송한데 그 호카이 있는 데서 갈매기 변신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. 이거 논란이 있는 변신이에요.
자, 호크님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발탄 하드입니다. 호크만 받겠습니다. 아, 완전 그냥 완전 호크만 받을게 그냥. 멋지다. 가자. 하객진. 아 맞다! 이분이야 이분. 초밥수육님이 오늘 지원해주신 분이야. 메로만 딜한다고요? 편하게들 하십시오. 이거 끝나고 트리시온에서 한번 제가 딜 한번 쳐볼게요. 던전 도는 건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. 어 노베트미네? 어, 헬 하듯이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. 안 죽어요. 죽음 욕하세요. 대충 요런 느낌이라는 거지? 아토믹 날리고 ZX 한번 각인 다음에 스나이프부터 딜 스킬 한번 넣는 거? 그건 예전 죽습 단일 각인용 사이클이에요! 아토믹 날리고 불스 급배? 중간에 불사고 급배가 들어가줘야 돼? 야 그러면 이거 사이클 딱딱 맞췄어야 되네. 좀 쉬운 세팅으로 갈 거 그랬나? 아니요 할 수 있어. 고! 아우 야 졸라 시끄럽다 진짜. 어 개 시끄러워. 여기서 스나이프 갈길 때 매가 왔었어야 되지 방금. 방금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. 그 나머지 스나이프 올 때까지 저렇게 하는 거야? 짬바가 있는 게 아니라 님들도 본킹님 방송 4년 봐보세요. 마 호크 하나도 몰라도 그래도 기분은 잡혀. 야 잠깐만 야 카운터 스킬 뭡니까? 급배였나? 하하 오 오쿠. 아 잠깐만 아 잘못했다. 아 이거 사이클 대기 연습 많이 해야겠다. 이거 사이클이 고정이라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. 아! 안 죽어요. 죽음 욕하세요. 이게 후딜이 좀 있네? 샤프시터가? 아유 이거 호크님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무럭무럭 커서 따라 가겠습니다 승배님들. 아토믹 넣어놓고 Z, ZX 한 다음에 불스급배로 아덴 채운 다음에 스나이프 땡기면서 Z를 쓰는 거는 이해가 됨. 샤프 헤일 차징 맞이 나머지 질러요 이렇게?